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은 웜톤 취향 저격.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운 무드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쿠션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 이 쿠션은 워낙 가볍고 밀착력이 좋은 타입이에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 더 가볍게 밀착되도록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가 커서 한 번에 쓱쓱 빠르게 발라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목과 얼굴이 경계지지 않도록 목까지 같이 펴 발라줄게요. 자연스럽게 윤기 나는 피부로 마무리되었어요. 기본 쉐딩을 넣어줄게요.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했고요. 아이홀, 콧대 부분을 여러 번 덧발라 자연스럽게 이목구비가 살아 보이도록 만들어줬어요. 통일감이 느껴지도록 눈썹도 한 번씩 쓱쓱 지나가지고 콧볼, 입술 아래도 덧발라줬어요. 요즘 자주 사용하는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줬어요. 저는 주로 눈썹을 진하게 그리는 타입이지만 각자 헤어 컬러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옐로우 톤의 하이브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로 넓게 깔아줄 거예요. 눈꺼리 부분까지 좀 넓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언더에도 같이 발라줬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두 번째 컬러는 메탈릭 타입의 로지 브론즈 컬러로 쌍꺼풀 라인 위까지 손가락으로 넓게 펼치면서 밀착시켜 발라줄게요. 세 번째는 브릭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꼬리를 좀 올려주는 느낌으로 위로 펼치듯이 발라주고, 언더까지 연결해서 좀 깊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도록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중간에 뭉쳐 보이는 부분은 첫 번째 베이스를 발라준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부펠 라이너로 눈매를 선명하고 깔끔하게 살려줄 거예요.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빼주듯이 그려줄 거예요. 꼬리를 먼저 그려주고 눈 앞에를 차근차근 채워서 또렷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제일 진한 딥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이 깊어 보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눈꼬리 아이라인 경계를 따라 풀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꼬리 라인 위로 삼각형 느낌이 나도록 서서히 풀어서 올려주듯이 펴 발라줄 거예요. 확실히 좀 눈매가 깊어 보이죠? 작고 세밀한 브러쉬를 사용해 언더 뒤쪽에 브릭 브라운 컬러를 살짝씩 발라줄게요. 이제 메탈릭 타입의 코퍼 컬러를 사용해 화려함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눈 앞머리와 언더 부분에 살짝 포인트가 되도록 발라줬어요. 화려함이 남다른 다이아몬드 밤을 사용해 눈 앞머리, 언더 앞쪽에 반짝임을 더해줬어요. 이 제품 진짜 예쁘죠? 바디랑 페이스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멀티 제품이에요. 뷰러를 사용해 위아래 속눈썹 모두 바짝 올려줄게요. 뷰러를 뒤집어서 사용하면 언더 속눈썹도 손쉽게 컬링해 줄수 있어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한올한올 올려줄게요. 언더에도 꼼꼼히 같이 발라줍니다. 저는 속눈썹 붙이는 것보다 마스카라로 바짝 올려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제 눈 점막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점막을 채울 때는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해야 눈에 자극이 없이 좀 예쁘게 채워지더라고요.
골드 브라운 컬러의 렌즈를 껴줄 거예요. 블러셔는 톤 다운된 누디 베이지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감인데 이 컬러를 사용하면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웜톤이나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셨다면 다들 좋아하실 만한 컬러 같아요. 콧등에 같이 가볍게 발라줄 건데 콧등에 연결해서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그을린 듯한 느낌으로 좀 표현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더니 코 쉐딩이 부족한 것 같아 한 번 더 진하게 콧대를 살려줬어요. 코가 계속 살아나고 있죠?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를 이용해 매력 점도 콕콕 찍어줬어요. 얼굴 전체에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 작아 보이고 입체적이어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잘 발라줬어요. 립 컬러는 MLBB 느낌의 브라운 컬러로 발라봤어요. 웜톤 분들도 딱 좋아하실 컬러예요. 제형이 부드럽고 촉촉해서 입술이 되게 예뻐 보이죠? 끝! 골드 브라운 느낌으로 연출했더니 은근 이국적인 느낌도 나네요. 이런 메이크업 하면 사진도 잘 나온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